제75회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대회가 오늘 정선종합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고등학교 이상 남녀 선수 2천여 명이 23개 종목에서 경기를 벌이며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올림픽의 육상 종목 출전 기준 기록 인정 기한이 오는 29일이어서 남자 100m 김구경 선수와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등은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기준 기록에 도전합니다.